저 보호망 월화수목금금금 이올날 오늘도 출근합니다. 그 이유는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호망 4년 전부터 주말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불철주야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날 저 보호망도 집에서 쉬고 싶죠. 그런데 지금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엘사 생명의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이 2월부터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1월까지는 두구자죠. A형, B형 그래서 두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그대로지만 보장 한도가 묶어 더블로가 2배 이상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2월부터는 2배가 아닌 1배, 한 구자밖에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1위부터 7위까지 다빈도 질환 수술비. 특히 거기서 50대, 60대 부동의 1위는 바로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에서 2022년 전반기 때 통원비 한도 내에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몇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시고 지금 보험금도 못 받고요. 통원비 내에 25만원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병원비는 1000만원 이상 호가가 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수술비 보험은요, 실손보험처럼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수술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되다 보니까 후발성 2차 백내장까지 후발성 백내장으로 인한 시술 시에는 무려 500만원 얼마라고요? 5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세월엔 장사가 없듯이 인공관절로 인한 수술 시에는 무려 최대 3780만원까지 역시 녹내장으로 인한 합병증 아니면 골다공증, 그 외에도 대장 위 용종 제거, 갑상선 결절, 그리고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툭 튀어나온 경우 있잖아요. 젊었을 때 하이힐 많이 신으시면. 그래서 무지외반증, 척추의 변형, 그거 외에도 몇천 가지, 몇만 가지 수술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는요, 아쉽게도 종수술비가 회당에서 연간 1회로 바뀐 회사들이 거의 전부 바뀌었어요. 물론 하위회사 몇 군데는 아직까지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보험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하위회사들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회사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대형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로 바뀌었지만 엘사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은 아직까지 매회 반복적으로, 또 생보보험사다 보니까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반 표준형도 있지만 우리가 사고 다발자나 보험 청구 이력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3, 2, 5 간편보험도 있기 때문에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올라에도 저 보호망이 교회 갔다가 출근을 하고 있지만 이올날 월화 딱 3일밖에 안 남은, 이제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이기적으로 연락 주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불철주야. 저 보호망 항상 비상 경기 태세 중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한 방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